안녕하세요. 우라메 필입니다. 이 영상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효정이랑 저랑 둘 다 좀 힘든 시기니까 각자 선물 없이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짜잔! 무려 뉴페를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미아야가 준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저한테 뉴페를 선물해줬어요. 너무 고마워.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인 저의 뉴페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선물로 들어온 뉴페 미아돌 디플박스입니다. 아이고, 인형만 줘도 되는데 이렇게 또 예쁜 드레스까지 선물을 주었어요. 노란색 드레스입니다. 이번에 미아돌에서 새로운 드레스들이 입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디자인이었어요. 세상에. 오늘 뉴페도 개봉해보고 얼른 이 드레스도 입혀볼게요. 개봉하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들 난 알고 있으니까 패스. 짠! 우왕! 이렇게 예쁘게 리본이 묶여져 있는 건 풀을 때마다 참 두근두근하게 되는데요. 저도 인형을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제 선물로 들어온 인형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오랜만이구나. 뽀송뽀송한 솜예불. 인증서를 봅시다. 인증서에 오, 에이미 크림 화이트 두킨이라고 적혀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미아돌 인형에는 항상 이렇게 여유분의 텐션줄이 들어있더라고요. 나중에 텐션줄이 좀 느슨해졌을 때 바꿔주기 좋도록 팔용, 그다음에 다리 용도가 따로따로 들어있습니다. 후후후. 똘망똘망한 눈매가 매력적인 에이미예요. 이번에 돌리하우스에 에이미가 깜짝 입고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 뉴페도 이렇게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그냥 볼 때는 아 이쁘다 그러는데 막상 내 인형이 된 아이를 만나면 와 너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타입이 여러 있더라도 유독 제 인형이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얼른 얼굴을 열어보겠습니다. 파랗고 똘망똘망한 눈의 에이미예요. 그동안 저한테 미아돌 인형들이 화이트 스킨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노멀 스킨입니다. 저는 노멀 스킨이 참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 이제 얼굴을 두근두근 열어봅시다. 이번에 돌리하우스에 에이미를 진열하면서 보니까 전보다 더 똘망똘망하게 보이는 게 드레스를 입혀놓으면 더 예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노랗고 예쁜 드레스를 같이 선물해줬으니 얼른 같이 입혀보겠습니다. 스타킹이랑 리본 머리핀, 드레스랑 안에 속치마도 같이 들어있어요. 주름도 고정이 되어 있어서 모양이 예쁘게 잡혀 있습니다. 소매 모양도 예쁘고 안에 습자지로 이렇게 모양도 잘 잡아줬어요. 목 부분에 비즈 장식이랑 소매랑 이 목 부분에 들어가는 레이스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오 세상에. 저도 드레스를 최근에서야 만들어 보면서 아 드레스가 진짜 손이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레스도 너무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다른 색깔도 여러 가지 더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쪼로로 입혀놓으면 더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 가발이랑 신발도 있어야겠네요. 뭐부터 입혀줘야 되나? 드레스부터. 습자지가 노란색이네? 옷이랑 세트구나. 오. 가발은 블루메의 이시스 골든데이 컬러를 골라왔습니다. 일단 가발까지 씌워줬는데요. 노란색 원피스랑 잘 어울리는 가발로 잘 고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 리본을 리본핀에 비즈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와 손 엄청 많이 갔겠다. 앞에 별 장식도 달린 예쁜 리본핀입니다. 이렇게 집게핀으로 된 핀들은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면 되는데요. 그것을 증명하듯 이렇게 앞쪽에 별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신발을 골라줄 건데요. 이 의상을 볼 때부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두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메리제인 중에 하나, 미아돌제 메리제인 흰색 구두입니다. 이 구두가 통통한 발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쁘더라고요. 매번 스트랩을 풀었다가 잠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살짝 크게 고정해둔 상태로 그냥 신깁니다. 노란색 드레스를 모두 입혀줬어요. 제가 고른 가발하고도 잘 어울리고 흰색 왕리본이 달려있는 메리제인도 잘 어울리네요. 아, 너무 예뻐요. 화면에는 지금 혼자 있어서 티가 잘 안 나겠지만 그동안 리백 스킨과는 다르게 크림 화이트 스킨이라고 해서 밝은 노멀 컬러예요. 그래서 아주 진하지 않은 노멀 컬러인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미백과 노멀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될 만큼 밝은 색상입니다.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노란색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위에 카메라로 한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새삼 제가 요즘에 드레스를 만들어서 그런지 인형이 드레스를 입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드레스 만드는데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점점 인형들한테 드레스를 더 많이 입혀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옷 입은 저희 집 에이미는 우선 진열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채워두는 건 어떨지 고민을 해봅니다. 아닌가? 카운트에 놔둘까? 2020년 마지막 뉴페 저의 에이미였습니다. 이제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오늘 모라메프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예쁜 인형놀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